평가원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기똥차게 좋아가지고
너 이걸로 풀어봐 이 새끼 안 될 거야? 될 거야. 알겠지? 어? 이 의미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문제를 여러분들을 쉽게 풀 수 있게 내줄 거라고. 알겠노?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자. 알겠죠? 네. 삼각함수 그래프. 자, 첫 번째로 뭐 사인 x가 있네. 맞죠? 그래서 원래는 스킵.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여기가 2파이 맞지?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함수는 항상 뭘 잡고? 정의요. 실수 전체죠? 치역 잡으면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지? 되죠.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파이 이렇게 되겠네. 일단 요 정도 보고 갑시다. 뒤에 가서 이 새끼가 갖는 성질도 좀 더 배울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y는 코사인 x.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야? 역시 2파이고, 요 값이 얼마고? 1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 1. 자, 정의역은 뭐가 돼?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역시 주기는 뭐가 돼? 파이가 되겠네? 네. 오, 그렇지. 아주 좋아. 자, 3번. y는 탄젠트 x. 탄젠트 x. 이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맞아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지? 여기가 파이고. 맞냐? 오케이. 정의역은 뭐예요? 시역은 뭐야? 실수 전체가 다 나오잖아, 와이까. 네. 그지? 네. 예. 맞죠? 주기는 얼마죠? 주기는 파이예요. 뭐가 있지? 점근선이 있네. 점근선은 뭐예요? 점근선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내가? 주기에다가 정수배하고 첫 번째 점근선을 갖다 다루라고. 알겠죠? 주기에다가 정수배를 하고 첫 번째 점근선 갖다 다루라고. 알겠어? 이해되죠? 그럼 정의역은 얘가 아닌 실수 전체죠. 이해해 안해? 알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치역이야. 알겠노?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치역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정의역과 점근선이 중요해. 이해해 안해? 뭔 소린지 알겠지? 응? 이게 그래프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알겠노? 되죠? 이거 잘, 이거 뭐라고? 이거? 주기의 정수배하고 첫 번째 점근선. 주기의 정수배하고 첫 번째 점근선. 시험 일정 나왔어? 네. 카톡으로 좀 보내봐라. 알겠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 기본 그래프를 했고, 이번에는 평행이동 해보자. 무슨 이동? 평행이동. 자, y는 sin x의 그래프가 있는데, 쟤를 x축으로 2분의 파이, 무슨 파이?
2분의 파이 y축을 1만큼 평행이동해 보세요. 뭐가 되죠? 평행이동하면 y는 얼마? y는 사인에 x-2분의 파이에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하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야? 평행이동했네. 맞죠? 정역은 안 변하겠지? 실수 전체. 네. 이해하죠? 네. 뭐가 변하죠? 시역이 변하네. 얼마? 1만큼 올렸잖아. 0에서 2까지 이렇게 시역이 변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뭐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자. 순서를 바꿔서 쟤를 보고 y는 sin x의 그래프를 역으로 생각할 줄 아셔야지. 네. 역으로 x축을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y축을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시역이 변하지. 네. 얼마?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네. 9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게 홀수지? 이해해야 하네요. 저기 홀수잖아. 그럼 사인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이해해야 하네. 이렇게 그대로 쓰고 이거 몇 사분면이지? 이거 4사분면이네. 얘는 공식을 쓸 때 항상 예각 취급하는 거야.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예각 취급하라고.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 되겠네. 그럼 쟤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찾아라 그랬을 때 보기에 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노?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대 축소에 관한 얘기죠. 맞아. 무슨 얘기? 확대 축소. 자, y는 fx가 있는데 내가 이 x 자리에다가 kx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얼마? x축 방향으로 k분의 1 배하겠다 이런 얘기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아, 내가 요 y에다가 ky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래. y축 방향으로 역시 k분의 1 배하는 거다 그랬죠? 확대 축소는 평행이동과 같은 맥락이라 그랬어. 평행이동과 같은 맥락이 뭐야? 아는 사람? 뭐가? 평행이동과 같은 맥락이 뭐야?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점은 1을 더하죠. 근데 도형은 x 빼기 1을 집어넣죠. 반대로 집어넣잖아. 맞죠? 내가 x축 방향으로 k배 2배 늘리고 싶어. 그러면 2분의 1 x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3분의 1 배하고 싶어. 3x를 대입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2배 늘리고 싶으면 2분의 1 x 내리 축소하고 싶으면 2x를 집어넣는 거라고. 알겠지? 이건 알면 문제 푸는데 빨라서 알려주는 거야. 교육과정에는 없어 원래. 알겠지? 그래서 이거 봐봐. y는 sin 2x네. 맞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몇 배한 거지? 2분의 1 배한 거야. 맞아? 그러니 그림을 그리면 0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게 파이로 바뀌었겠지. 이해해야 돼. 이해해? 그래서 얘는 보면 y를 변화를 줘 안 줘? y는 변화가 없지. 그럼 뭐가 변화가 있죠? 주기가 원래 2파이였는데 2분의 1 배했으니까 1을 나눠주면 되죠. 이해돼? 그래서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e sin x 생각해봐라. y는 e sin x.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함수값 2배 했네? 함수값 2배 했어요. 그러니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건데 함수값을 2배 했으니 이렇게 됐지. 이해돼 안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얘를 내려버리면 2분의 y 아니야? 그러니까 y 자리에 2분의 y가 들어갔으니까 y축 방향으로 2배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죠?
뭐 여기서는 이런 게 별로 중요치 않은데 이런 건 나중에 알아야 돼. 두 변으로 났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알겠노?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네. 이래 갈 거 아니야? 이해해야 안 해요? 네. 이해하지? 그러면 쟤도 요렇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2분의 1만 됐으니까. 네.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네. 되죠? 자, 그럼 얘는요 뭘 건들죠? y값에 변화를 주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주기에는 변화를 줘요 안 줘요? 주기에는 변화를 안 줘요. 이해되지?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요 숫자는요 평행이동에만 관여를 해요. x축 평행이동. 주기도 못 건드리고 최대최소도 못 건드리죠. 이 숫자는요 최대최소만 건드려요. 플러스 1은요 당연하지? 생각을 해. 요 숫자는요 주기만 건드려요. 요 숫자는요 최대최소만 건드려요. 최대최소 건드리는 게 두 개네. 얘랑 얘랑 주기를 건드리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이거는 평행이동에만 관여해요. x축 평행이동. 아까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봐봐. 이제 2번 3번 종합. 자,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에 더하기 d에요. 알겠지? 자,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y는 a 코사인 bx의 그래프를 맞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얘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평행이동으로만 포기하려면 원본 그래프를 찾아야지. 원본 그래프는 어떻게 찾아요? 폭이 같아야 되고 주기가 같아야 돼요. 이해돼 안 돼? 뭐가? 폭이 같고 주기가 같아야 돼? 당연히 그러니 a 딸려올 수밖에 없지? 주기 같아야 되니까 b도 딸려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a 코사인 bx가 원본 그래프예요. 폭과 주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지? 여기 d를 더한다라고 해서 폭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건 평행이동인 거니까 폭의 변화는 얘가 주는 거예요.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최대 최소를 알아야죠. y 범위를 알아야 돼요. y 범위. 그게 최대 최소지? y 범위 어떻게 돼요? 절대값 쓰세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알겠냐? 이해되죠? 그래서 이 새끼를 우리는 미니멈이라고 부르고 이 새끼를 맥스라고 부르죠. 최대 최소. 이해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알아야 돼요? 주기. 주기는 코사인 원래 주기가 2파이죠. 걔를 뭐로 나누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알지 이제?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돼? bx가 된 거죠. 양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bx가 되면 b분의 1 배한 거지. 그러니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바뀌어요. 이해하지? 할 수 있겠죠? 자, 4번. 대칭 좀 해보자. 먼칭? 대칭. 대칭요. 자, y는, 사인 x에요. 코사인 x에요. 탄젠트 x에요. 알겠노? 네. x축 대칭 해보세요. 뭐의 모를 바꿔요? y.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 x 되겠네? 네. 마이너스 코사인 x 되지? 네. 마이너스 탄젠트 x 돼요. 인정하죠? 네. y축 대칭 해보세요. 사인 마이너스 x지? 네. 코사인 마이너스 x에요. 탄젠트 마이너스 x죠? 네.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을까요? 네. 이해해요? 네.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s랑 같아요? 네.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s랑 같아요? 네. 이유 얘기해봐. 사인이랑 탄젠트는 기하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거까지 설명해준 적이 없어요. 예.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아니에요. 단위로 탄형 변형하시고 하죠. 그래서 이파이 마이너스 각 변환하시면 되죠. 각 변환을 가르쳐줬잖아 오늘. 네. 언제 다 그리고 있어. 그지? 어. 90 곱하기 0에다가 빼기 x예요? 네. 짝수네. 그죠? 그럼 그대로 사인이가 x 갖고 오면 되죠? 영상스러운 거예요. 예. 사사분면이죠? 네. 이해돼야 돼. 그러니 빼기 달면 되죠? 네. 이해돼요? 네. 공식 쓸 때 음의 짝수, 양의 음의 홀수 다 보는 거야? 0 짝수로 넣어버리세요. 알겠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알겠지? 예. 됐니? 네. 자, 그래 놓고 봤더니 이런 얘기네. 사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사인 x라는 거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러니까 y축 대칭 시켰더니, y축 대칭 시켰더니, 어때? 빼기 닮은 같다라는 얘기는 원점 대칭인 거지? 네. 이해되는데,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한 것 자체가 원점 대칭인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기함수라고 잡아낼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림 그려서도 잡아낼 수 있지만, 네. 알겠죠? 그럼 얘는 같잖아? 얘는 우함수라고 잡아내면 되고, 얘는 기함수라고 잡아내시면 되게 여기서도 가능하지? 네. 자, 원점 대칭 해보세요. 원점 대칭 해보세요. 원점 대칭. y는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x냐? 네. 이해해야 하네요. 네. 마이너스의 사인 마이너스 x 인정해?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코사인 마이너스 x 이러면 되죠? 마이너스의 탄젠트 마이너스 x 이러면 돼요. 맞니? 네. 그러면 얘는 다시 뭐 하면 돼요? 사인 x 이렇게 되겠네? 네.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네. 이해해야 돼요. 네. 얘는 뭐가 돼요? 탄젠트 x 이렇게 되겠네? 방금 앞에서 연습했어. 네. 이해하죠? 네. 원점 대칭 시켰더니 자신 나오는데 기함수네? 네. 원점 대칭 시켰더니 자신 나와 기함수. 맞아요? 원점 대칭 시켰더니 자신 나와 기함수. 이해돼? 자, 여기서 기함수 살펴보는 것보다는 얘가 더 낫겠네. 우함수는 여기서. 이해되는데? 네. 알겠어? 네. 자신 나왔잖아. 원점 대칭 시켜봤더니. 그죠? 그러니 기함수, 우함수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해했지?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5번 절대값 함수 좀 보자. 무슨 함수? 절대값. 자, y는 사인 절대값 x예요. 뭐라고? 사인 절대값 x. 알겠죠? y는 사인 절대값 x. y는 코사인 절대값 x. y는 탄젠트 절대값 x예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 x의 절대값이 이거 어떻게 그려요? 그렇죠. 얘네들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먼저 그리지. 그리고 무슨 대칭 해버려요? 반시 대칭이요. 왜 그래요? 그 절대값 x가 양수구나 1루나 마이너스 1루나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그려봅시다. 사인이지? 맞죠? 얘를 그리고 양수일 때를 그리고 양수일 때를 그리고 y축 대칭한다 이거지? 네. 이해하죠? 네. 이 그래프네. 자, 코사인 그려봅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어이씨
이거지? 맞아요? 얘는 그냥 G가 코사인 그래프랑 같네요. 네. 이해해? 네. 그 다음에 탄젠트 X는 어떻게 돼요? 양수일대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일단 한 주기만 그려주면. 네. 맞아? 네. 그러면 Y축 대칭을 하면 요 새끼 그려줄 거고, 맞지? 네. 이 새끼 그려지겠죠, 이렇게? 네. 이해해요? 네. 네, 이 그래프예요. 자, 이 새끼 주기 얼마예요? 위에 있는 새끼? 24파. 주기 없어요? 아래 있는 새끼 주기 얼마죠? 2파이에요, 그대로. 네. 저 밑에 있는 새끼는 주기 얼마죠? 없어요. 네. 알겠지? 네. 여기만 보면 2파이지? 여기서 안 돼요, 주기가. 네. 알겠죠? 똑같이. 그리고 얘는 코사인 X랑 같다라는 거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절대값 사인이에요. 알겠노? 예. Y는 절대값 코사인이고 Y는 절대값 탄젠트야. 그려봅시다. 쟤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네. 뭐하고? 꺾어 올리는 거. 아, 그리고 꺾어 올리는 거. 그냥 그리고 꺾어 올리는 거지?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죠? 자, 얘도 그려봅시다. 이거잖아. 네. 그럼 얘도 꺾고 올리면 이렇게 되겠네. 네. 맞아? 네. 이게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그래프지, 원래 탄젠트가. 네. 꺾고 올리네? 네. 맞죠? 자, 음소 부분 꺾고 올리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네. 여기 꺾고 올라가요? 네. 여기도 꺾고 올라가죠? 네. 이해 되지? 네. 네.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네. 네. 얘는 이 그래프네. 네. 얘는 이 그래프고, 그죠? 네. 얘 주기 얼마예요? 아니요. 얘 주기 얼마예요? 아니요. 얘 주기 얼마예요? 내 주기 얼마예요? 파이예요. 탄젠트는 주기 반으로 안 줄어요. 절대값 씌워도. 네. 이해 하노? 네. 이해 했죠? 여기까지? 네. 자, Y는 사인 2X 더하기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Y는 사인 2x 더하기 2분의 1의 절대값이에요. 둘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겠지? 얘는 사인에만 절대값 씌워놨어요. 예. 알겠지? 사인에만 절대값 씌워놨어요. 주기 찾아봅시다. 뭘 찾아보자고? 주기 찾아보세요. 주기 어떻게 돼요? 파이. 주기 파이? 주기 2분의 파이죠. 자, 원 주기가 2파이죠? 네. 요 2 때문에 3으로 바꿔. 여기 3으로 바꿉시다. 네. 알겠죠?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누죠? 네. 그 절대값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합니다. 네. 이해하죠? 자, 얘 주기 얼마예요? 이 새끼 주기 얼마죠? 일단 2파이 나누기 3으로 해. 2파이 나누기 3이지? 네. 절대값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하지 않아요. 네. 왜 안 할까? 그럼 저기 위에 있는 새끼 왜 하고 왜 안 하는지. 똑같이 안 되니까 안 나오고. 그 과정을 얘기하라고 시장아. 그렇게 하는 거냐? 이게 아니? 과정. 아이씨, 과정. 2분의 1. 과정!
4인 3X를 그리고 음수를 꺾어 올리고 같이 들어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 주기는 원래 이렇게 주기를 따라가겠죠. 네.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인 3X를 2분의 1 들어 올리고 음수를 네. 꺾어 올린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하라고. 알겠지? 네. 이해해요? 네. 자, 그래서 어디다? 여기다? 여기 펴볼까? 자, 사인 3X잖아, 얘들아. 그러니 이 새끼 주기가 3분의 2파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 절대값을 씹었으니까 이만큼이 꺾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걔를 2분의 1만큼 들어 올렸지? 그러니 여기 X축이 형성되는 거죠. 저 모양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해? 그래서 여기 절대값 때문에 2분의 1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쟤는 사인 그래프죠? 이해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파 인정? 이해하죠? 쟤를 2분의 1 먼저 들어 올리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 X축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되죠. 음수를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가 그려지죠. 이해되는데 네. 이게 한 주기죠. 네. 이해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얘는 나중에 2분의 1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노 모르겠노.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알겠지? 이거 왜 했어?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한 거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네. 됐지? 절대값까지. 자, 6번.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에 관한 얘기 좀 하자. 무슨성? 대칭성. 자, 사인 그래프 그려봅시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네. 맞지? 네. 여기가 Y죠. 좀 더 그리고 싶어. 보이지?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자, 사인 그래프는요 이런 점들의 점대칭이죠? 네. 점대칭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의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에요. 맞아? 네. 이 점 하나 잡아내고 나면 주기 반 더 하면 돼요. 주기 얼마 더 하라고? 반 더한 점들에서 계속 점대칭이에요. 이 점이 점대칭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10초에 이 점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다른 점들이라면 이해하지?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면 이거 평행이동 시킬 거란 말이야. 평행이동 시켜서 이 점 물어보면 간단하지. 알겠어? 근데 이런 점들 물어보면 너네 못 찾을까봐 하나 구하고 주기 반씩 더하라고. 이해해야 하네.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새끼의 무슨 대칭이에요? 선대칭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런 선의 선대칭이에요. 이거 주기 4분의 1 값이죠? 최초 위치가? 그죠? 거기다가 주기 역시 반씩 더해 나가면 선대칭 나와요.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하죠? 코사인은 내가 여기만 Y축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이해하죠? 네. 그래서 사인은 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 탄젠트 기함수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냐 안 하니? 항상 안 그린다. 아이씨.
크게 그리면 칸이 부족해. 코사인도요, 어디 점대칭? 요런 점에 점대칭이에요. 한 점 잡으면 두기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예. 대칭성 성질 알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아니라 대칭이라는 거 알았어, 니네. 예. 자, 이렇게 있을 때, 나 잘 봐. 여기에 이렇게 y는 k라는 선이 하나 있어요. 알겠지? 네. 자, 여기가 알파야. 네. 여기가 베타야. 네. 여기가 감마. 네. 알겠죠? 그리고 쟤는 그냥 y는 sin x라고 하자. 무슨 x? y는 sin x. 이해해야 돼요. 네. 이해하죠? 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k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k. 이해하지? 네. 자, 그래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볼게요. 네. 알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인지 나와요? 베타 더하기 감마 얼마인지 나와요? 베타 더하기 a, b 더하기 감마 다 나와요? 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에 선대칭이지? 네. 그죠? 그래서 얼마야? 파이죠? 파이. 네. 이해하죠? 네. 베타와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여기에 선대칭이죠? 네. 2분의 3파이네? 맞아? 어? 3파이 아니야. 여기가 2분의 3파이라고. 아, 네. 그럼 3파이죠? 네. 이해하죠? 네. 베타 더하기 A는 요점의 점대칭이지, 얘들아? 네. 맞아? 요점 파이 아니야? 네. 그럼 요 베타하고 A는 그냥 여기에 선대칭이지? 네. 맞죠? 그거 얼마야? 2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지, 나머지?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같아요. 네. 네, 됐지? A는 파이 더하기 A라고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얘는요? 얘는 뭐라 쓸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렇지, 잘한다. 얘는 이런 거 다 할 줄 아시면 돼요. 이해 되냐 안 되냐? 네. 뭔 소린지 알겠어? 네. 이해 되지? 다 했나? 하나 안 했다, 하나. 자, 아까 각변 안에서 아, 다 했구나. 다 했다, 끝이에요. 첫 단계.